수업은 채은이의 K-pop 수업이에요. 야! 예. 선생님 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이에요. 너무 미인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일일 선생님으로 등장한 채은입니다. 네, 오늘 다현 학생과 에데 학생, 하연이 학생과 시그널 촬영이 처음인데요. 사실 저희가 맨날 같이 살아서 처음 찍는 건지 오늘 뭔가 몸소 느끼는. 어쨌든 사실 제가 뭔가를 가르칠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아니요, 저희한테 완전 대선배 선생님이시잖아요. 여보! 오케이. 칭찬 점수? 칭찬 점수? 태도 점수. 다현. 되게 마음에 들었어. 1교시 시작해볼게요. 종소리. 1교시 K-POP이랑 일본 하면 이제 J-POP이 있듯이 한국엔 K-POP. 우리 아이돌의 중심 K-POP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트리플S로 모이기 전에 우리도 K-POP을 즐겨 듣는 그런 세대잖아요. 그러면 우리 카에데 학생은 최초까진 아니어도 이제 한국 K-POP 무대 기억에 남는 거 있나요? 네, 선배님. 그 무대 딱히 하나를 봐서 아, 이거나 이런 거 없는데 뭔가 많이 여러 가지 봐서 아 나도 이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했어요. 다현 언니. 나는 다현 학생. 나 센세. 나 센세요. 센세. 저는 솔직히 이제 K-POP에 눈을 뜨게 된 계기는 엑소 선배님의 으르렁이었어요. 함께 그때 맞아 엄청 그때 제가 아마 13살? 잊을 수 없습니다. 그때 저희 반 모든 친구들은 다 엑소 선배님에게 맞아요. 열중을. 저는 샤이니 선배님 노래. 샤이니 선배님. 아 진짜 K-POP. 진짜 저희가 다 얘기하는 그런 노래들이 다 저희 같은 세대들이어서 뭔가 다 공감하게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트리플 S도 K-POP의 역사를 쓰는 그 순간까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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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K-POP이란 근데 그 시체 진짜 아이돌 한국의 중심이다. 오. 근데 이런 거는 이렇게 좀 요란하게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중심? 자, 기억하세요. 선생님. 기억하세요. 중심이 뭘까요? 저 모르겠어요. 중심. 빠빠거. 중심. 그래서 한마디 했는데 화면이 꽉 찼어. 자, 그럼 1교시 끝. 쉬는 시간 없습니다. 2교시는 아이돌의 덕목입니다. 야, 중요하죠 이거. 저희 트리플S는 이제 아이돌이기 때문에 아이돌로서 갖춰야 할 그런 자세 같은 게 있는데 그 덕목 중에는 첫 번째 하이 인사예요. 저희가 트리플S가 인사를 할 때도 뭐가 있죠? 하이 트리플S가 있죠. 그리고 이제 아이돌이라면 기본적으로 이제 아 사실 아이돌이 아니어도 사람과 사람이 처음 만날 때는 인사가 오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돌은 더더욱이나 인사를 중요시하게 여겨야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 시험에 나와요. 필기하세요. 네. 재밌다 선생님. 인사 아니고 하이야. 중요. 여기서 조금 더 하고 들어보자면 이제 뭐 90도 오. 그리고 발성 아. 이게 조그맣게 안녕하세요 이러면 안 들리잖아. 그래서 큰 목소리로 어 지금 저기 매니저님이 서 계시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인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인사가 첫 인상이니까. 맞아요. 오 방금 라인 대박이야 선생님. 어, 좀 명언한 거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엔돌핀. 아, 이제 아이돌이 이제 노래도 중요하고 뭐 춤이나 여러 가지 그런 달란트가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건 긍정적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이 엔돌핀. 이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해피바이러스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행복을 드려야 해요.
꼭 행복이 아니어도 뭐 어느 상황에서든 저희를 보고 좋은 영향을 느끼신다면 그걸로 끝난 것 같습니다. 와, 짜증나. 그리고 굳이 하나 더 뭐 얘기해보자면 관리? 사실 이건 제가 지금 할 말은 아니지만 왜냐면 제가 요즘 잘 챙겨 먹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통통해졌어요. 그래서 이 체온 센세도 잘 지켜야 할 항목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안에도 예뻐요. 진짜 다현 학생 점수 칼 내뿜바라스 하나도 없다. 근데 이거 지우는 건 어떻게 해요? 손으로 이렇게 해요. 잠깐만 얘 제목도 지워버렸어. 괜찮아요? 자 그러면 3교시 뭐였지? 뭐예요? 자습. 자습이요? 자 3교시 자습. 자습 시간. 자습. 나는 이제 좀 쉬러 가야겠다. 이 그림 뭐예요? 선생님이에요. 이 그림 뭐야? 선생님. 제가 지금 필기 검사한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카에드는 뭐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일본식 뭐라고 해요? 일본식. 김채양. 뭐예요? 오, 샴푸 되게 좋다. 뭐? 사야! 예상이 되게 좋은데. 오, 우리 다현 학생. 와, 선생님. 모범생, 모범생. 오. 온유 호쇼 금지. 안녕하세요. 김채연 센세 그림 잘 그렸으니 수행평가 점수 많이 주세요. 떠든 사람 김채연? 하나 지울. 안 돼! 아유, 이걸 위해서 삐뚤어질 것이야. 그러면 이제 자습 시간은 끝났고요. 오늘 이렇게 수업을 한 게 뭐가 가장 큰 이유겠습니까? 우리의 우와! 역시 활용 점정이다. 우리 트리플S의 무한한 성장을 기원하는 수업이었고요. 오늘 이 수업, K-POP 수업, 우리 이제 데뷔까지 진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 이 수업 내용을 다들 잊지 마시고 잊지 않겠습니다. 이 채연 센세와 다현 학생과 에데카 학생의 무한한 성장을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선생님! 라이징 스타 될 때까지! 그러면 급식 드세요. 오! 선생님 같이 드실래요, 급식? 좋아요! 선생님 그냥 학생 하세요.